그냥 똑같은 도시 안에다가 IT 기술만 집어넣어서 데이터만 컬렉트하는 것이 스마트 시티가 아니고 기존보다는 훨씬 더 적은 에너지를 쓰고 적은 면적을 점유하지만은 그럼에도 더 많은 사람들과 우연히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는 곳, 그게 저희가 생각하는 스마트 시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왓슨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스마트 시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스마트 시티를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은요, 뭐 어쩌고저쩌고 뭐 도시 얘기 나온 다음에 뒤에 가서 뭐 디지털 데이터를 컬렉팅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IT 기술을 이용해서 우리가 가쓰고 만들고 하는 그런 모든 데이터들을 컬렉트해서 만드는 도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거는 이제 스마트 시티에 되게 좁은 의미에서의 정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스마트 시티라고 하면은 두 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죠. 하나는 스마트, 하나는 시티입니다. 그러니까 스마트는 어떻게 보면 약간 IT 기술과 관련된 그런 첨단 기술의 영역인 것 같고요. 시티는 사실 한 5000년 전부터 계속 꾸준하게 개발되어 온 도시라는 개념입니다. 에드워드 글레이저 교수가 하버드 경제학과 교수인데 그분이 인류가 만든 최고의 발명품은 도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들어내는 많은 생각들이 대부분 다 도시에서 모여 사는 사람들끼리 생각을 교류하면서 그 시너지 효과에 의해서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 시대에 우리가 계속해서 지난 5000년 동안 해왔던 것처럼 도시를 진화를 시켜가고 있는데 이 시대의 그 단계가 이제 스마트 시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스마트 시티에 대해서 이제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현대자동차 그룹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있었던 경험들을 조금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이미 내용들은 1차로 공개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한해서만 이제 공유가 가능해서 좀 나눠보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도시를 만들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스마트 시티건 일반적인 도시이건 간에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도로망입니다. 도로망 자체가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그 행동에 의해서 라이프 스타일이 만들어지는 거고, 어떤 도로망은 사람들이 자동차를 많이 쓰게 되기도 하고 어떤 도로망은 더 많이 걷게 되기도 하죠. 제가 지난 시간에 휴스턴 얘기를 하면서 자동차를 써야만 다닐 수 있는 도시가 얼마나 반환경적인가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도시에서 가장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거는 도로망이고요. 그 도로망은 그 도시가 만들어진 형성된 시기에 주요 교통수단에 의해서 결정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 같은 도시들을 보시면은 로마의 인터섹션 간의 거리는 뭐 35m 정도가 돼요. 그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걸어다니면서 만들어진 도시 공간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서울의 강북은 그거보다 더 촘촘합니다. 그래서 훨씬 더 자주 교차로가 나오는 그런 골목길의 교차로가 나오는 구성을 띠고 있고요. 맨하탄 같은 경우에는 그게 좀 더 넓어집니다. 60m에서 200m 이런 식으로 넓어지는데, 그 이유는 그 당시에는 마차를 타고 다니는 시절에 만들어진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지난 다음에 만들어진 서울 같은 도시는 주요 사거리는 800m 간격으로 더 멀어집니다. 이걸 보시면은 점점 교통수단이 빨라지거든요. 교통수단이 발달하면은 점점 그 교차로의 간격이 넓어져요. 그러니까 블락의 사이즈가 커지는 거죠. 그거에 의해서 사람들은 속도는 똑같죠. 시속 4km를 걸어다니니까 거기에 의해서 갭이 점점 차이가 나서 우리가 유럽 도시에 가면은 걷기에 편안한데 현대 도시에 가면 걷기가 불편한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근데 흥미로운 거는 그 교차로들의 간격이 사실은 되게 몇백 미터씩 차이가 나는 것 같지만 과거의 도시나 19세기에 만들어진 도시나 21세기에 만들어진 도시나 공통적으로 다 시간 거리를 계산하면은 40초대 후반대입니다. 뭐 47초대 뭐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속 4km로 걸어다닐 때는 40몇 초 걸린다면은, 그럼 자동차를 타고 시속 60km로 달릴 때는 한 800m 걸린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시간거리 개념으로 보면은 교차로의 간격은 거의 비슷하게 유지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스마트 시티를 만들 때에는 당연히 IT 기술이야 뭐가 들어가든지 간에 텔레커뮤니케이션, 무선통신망 들어가고 뭐 다 되는 거니까 그거는 부차적인 문제인 것 같고요. 이 도로망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어떠한 규모로 만들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화두였습니다. 일단 배경을 보시면은 지구의 전체 표면적이 한 5억 1천만 제곱킬로미터 정도가 돼요. 그 중에서 3분의 2가 바다죠. 근데 육지만 따지면 한 1억 5천만 제곱킬로미터 정도가 됩니다. 근데 거기에 100년 전에는 같은 면적이 한 15억 명이 살았는데 지금은 약 78억 명, 지금 80억 명이 넘었죠. 15억 명에서 80억 명으로 엄청나게 늘었어요. 한 5배 정도가 증가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인간의 영역도 보면은요, 과거의 인간의 영역은 육지의 한 15% 정도만 사용을 했었다고 해요. 100년 전에는. 근데 지금은 뭐 거의 다 씁니다. 육지의 77%를 쓰고 바다의 87%가량을 인간이 다 왔다 갔다 하면서 다 적극적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영역은 지난 100년간 약 19배가 늘어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도시화는 얼마나 진행이 되었느냐? 옛날에 1950년대, 한 70년 전이죠? 그때 보면은요,
그때 도시 인구가 7억 명이고 비도시 인구가 18억 명 정도 됩니다. 쭉 지나서 2050년 예상할 때에는 도시 인구가 67억 명으로 늘어갈 걸로 예상하고요. 비도시 인구는 30억 명입니다. 지금 현재는 반반 정도 됩니다. 40억 명이 도시에 살고 40억 명이 시골에 살고 있죠. 그래서 도시화율도 2.3배 증가해서 뭐 이 말인 즉 도시화된 면적이 약 20배가 증가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문제는 도시화가 진행이 될수록 표면이 하드 서페이스로 덮이게 되고 빗물이 투과되지 않고 지하수도 점점 소실되고 있고 엄청나게 지하수를 퍼냈기 때문에 그 많은 양이 빠져나가서 뭐 과학자들이 정밀하게 조사해 봐에 의하면은 자전에 뭐 축이 좀 달라졌다 이런 얘기까지 하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환경에 영향을 미칠 지경까지 왔습니다. 미세먼지와 환경여파, 자원고갈, 뭐 싱크홀 이런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죠. 그래서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 지구상에서 인간이 차지하고 쓰는 면적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첫 번째로 우리가 타겟으로 삼아야 될 스마트시티의 목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컴팩트하게 좁은 면적에서도 더 많은 사람들이 잘 조화롭게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 것이냐, 그게 스마트시티의 첫 번째 목표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컴팩트 시티를 만드는데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선형의 도시로 만들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게 최근에 발표된 네옴 시티 더 라인 같은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쭉 가고요. 두 번째가 방사상으로 만들 수도 있죠. 그래서 방사상 도로망을 가진 뭐 파리 같은 것들도 있고 도시의 유형 중에 격자형 도시도 있죠. 그래서 도로망을 격자로 만든 뉴욕이나 바르셀로나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망이 선형이냐 방사형이냐 격자형이냐 이런 걸 통해서 점점 그 팽창하는 도시를 수용할 수 있는 모양을 만들게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이 도시를 서클로 만드는 겁니다. 환상형으로 만들어서 이거를 자체적으로 컴플리트하고 인피니트하게 만들자. 애플 사옥을 설명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도넛 모양으로 만들었을 때 그 안을 뺑뺑이를 돌면서 무한대의 공간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도시 구성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 최소한으로 개발 영역을 제시해서 순환하는 도시를 만들자. 그걸 기본 타겟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면은 이 뺑뺑 도는 환상형 도시의 규모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 이 문제가 남게 되죠. 일단은 도시의 폭, 도넛의 두께는 사실은 걸어 다닐 수 있는 도시의 폭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걸을 때 훨씬 에너지 소비가 줄어들고 걸을 때 다른 사람들을 우연히 만날 수 있는 그런 시너지 효과도 더 커지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걸어 다닐 수 있는 도시의 폭, 이 D값, 두께값을 3분 안에 걸어서 자연을 만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자. 그게 저희들의 목표였습니다. 그러면 그게 한 200m 정도가 되거든요. 그럼 200m 한 지점에서 왼쪽으로 가면 자연의 안쪽에 있는 그 중앙 공원 같은 데가 하나 있을 거고 오른쪽으로 가면 선형의 공원이 하나 있고 그렇게 만들어서 가장 이상적으로 봤을 때는 폭이 한 600m 정도 되는 두께를 가지는 도시를 만들면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도시의 넓이는 어느 정도면은 쾌적함을 느낄 것인가? 환형의 건물 공간으로 만들자 이렇게 한 게 있죠. 그게 우리나라의 세종시가 사실 그 컨셉입니다. 한 바퀴를 도는 도시를 만들어서 순환을 하겠다라는 게 사실은 그 세종시의 주요 컨셉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잘 못 느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 세종시의 도시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원이 컴플리트해지려면 멀었거든요. 그리고 그 원이 컴플리트해져야지 그 다음에 거기에 순환하는 버스라인이나 지하철라인이나 이런 것들이 생겨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단계까지는 한 20, 30년 걸리니까 아무리 우리가 디자인을 도넛 모양으로 만들어도 그게 완성될 때까지 시간이 걸린다면은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동차만 계속 타고 다니는 그러한 도시가 만들어졌고 그러니까 주차장이 사방에 깔려있는 그런 도시가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어떠한 규모를 만들지 간에 예를 들어서 100만 명이 타겟이다. 대도시의 상징이죠. 100만 명이. 그 100만 명이라고 하는 인구를 가지는 그걸 만들 때 한 번에 만들려고 하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 번에 쪼개서 만들 수 있으면 더욱 좋죠. 예를 들어서 30만 명의 인구 정도 규모는 한 번에 좀 빨리 만들 수 있다면은 그거를 만들고 그 다음에 확장해 나가서 60만 명, 90만 명, 120만 명 이렇게 규모를 키워나가면 될 겁니다. 그래서 확장에 유리한 형태가 뭐냐? 그러면 동그라미 4개를 이렇게 확장해서 120만 명 도시를 만들었다고 했을 때 중간에 별 모양으로 이렇게 비는 공간이 생기거든요. 그럼 더 많은 면적을 차지하게 되니까 그 또 없는 면적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벌집 구조 모양을 만든 겁니다. 벌집을 보시면은 육각형으로 돼 있잖아요. 그 이유가 벌들이 펄프를 씹어서 자기 주변에다가 뺑 둘러가면서 이렇게 펄프로 동그랗게 원을 만들면서 집을 만들어요. 그 집들이 다 이렇게 모이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이 이렇게 압축이 되면서 서로 밀리고 밀려서 육각형 형태로 나오는 겁니다. 그 원리를 저희는 그대로 여기에 적용을 했습니다. 기본 개념은 순환형의 원형이지만은 그것들이 압축됐을 때 육각형이 나올 것이다 생각을 해서 이것들을 중간중간에 저 비는 빨간색 공간들을 다 최소한으로 없애면서 육각형의 구도를 만드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반경과 폭이 훨씬 줄어들 수 있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안쪽으로는 2.3km, 먼 쪽은 3km 정도 되는 그 정도의 헥사곤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헥사곤 시티의 장점은 도시 영역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85제곱킬로미터가 하나에 30만 명이 필요하다면은 헥사곤으로 만들 경우에는 한 70제곱킬로미터의 영역만 소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도시 영역이 한 20% 정도가 감소가 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유연하게 도시를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헥사곤 시티를 만들 때 이거를 어느 지역에 놓되 어떤 곳에서는 한쪽에 산이 있고 한쪽에 바다가 있고 강이 있고 이게 막 지역이 다 다르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이런 헥사곤 그리드를 깔면은 맨 처음에 육각형을 깔고 거기에 브랜치, 가지가 뻗어나가면서 전혀 다른 형태들을 계속해서 그 지형을 피해 나가면서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양성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근데 그때 우리가 자동차를 우리가 교통시설로 써야 될 텐데 그때 이제 이 문제는 헥사곤의 꼭지점 부분에 교통 체증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거기가 꺾이는 부분이 되잖아요. 그 부분을 R값을 줘서 커브로 돌아서 사람들이 자동차 속도를 떨어뜨리지 않고 지나갈 수 있게 하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2km 정도를 줘가지고 맨 오른쪽에 보시는 것 같은 그러한 속도를 한 400km로 달렸을 때에도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코너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완성된 것이 이러한 도시의 그리드의 모습이고요. 줌인해서 보면은 600m 안에 선형의 공원이 있어서 각 3분 간격으로 걸어서 동원을 만날 수도 있고 맨 바깥쪽 도로들은 가장 빠른 그런 차량들 뭐 앰뷸런스라든지 빠르게 이동해야 되는 것들이 가고요. 중앙공원 쪽으로 올수록은 좀 더 보행 친화적인 그러한 공간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를 만드는 데 그 특징과 사람들의 행동을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이 그 도로망의 패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피겨그라운드가 되게 중요합니다. 피겨그라운드가 뭐냐면요. 건물이 들어간 블럭은 까맣게 칠하고 도로를 하얗게 남겨놓은 것이 피겨그라운드입니다. 같은 사이즈, 가로 세로 2km를 저희가 연구를 해봤어요. 그 했더니 로마는 이 정도의 패턴이 나오고 뭐 각 도시마다 다 다른 게 나오죠. 이때 흥미로운 거가 아르멜 카론이라는 정리된 도시라는 걸 보시면은 전 세계 지도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지도가 있을 때 대륙들을 까맣게 칠해놨는데 그 대륙들의 모양들, 섬들 이런 것들을 다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다 분류를 해놓은 거예요. 얼마나 각각의 모양들이 다른가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 보면은 베를린에 있는 자연발생적으로 만들어진 비경형의 블럭들의 모양들이 다 각기 저렇게 다르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스탄불은 오른쪽 이렇게 보이시고 파리는 이런 식으로 다 크기와 모양이 각기 블럭이 다릅니다. 결국에는 저 각기 모양과 크기가 다른 블럭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안에서 도시 곳곳마다 다 다른 형태의 라이프 스타일이 만들어지고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건 저희가 만드는 자료인데 암스테르담, 시카고, 뉴욕, 파리, 로마, 워싱턴 DC의 도로망 패턴들을 보시면은 이 도로망 패턴과 블럭의 모양들이 어떻게 다른 도시의 캐릭터를 규정하는가 이거를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거에 의해서 우리가 교통수단에서 얼마나 많은 부분들이 걷고 많은 부분이 자동차를 타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 파리 같은 경우에는 52%의 사람들이 걷고요. 자동차를 타는 사람들이 9.9%, 그다음에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31% 정도 됩니다. 서울 같은 경우를 보면은 자동차를 타는 사람이 23%, 지하철이 38%를 차지하고 버스가 27%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것들이 자가용이나 자동차나 버스, 지하철 이런 걸 이용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거의 걷지 않는 도시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파리가 52%의 사람이 걷고 우리는 4.4%의 사람이 걷는 도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패턴을 디자인을 잘못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도시의 패턴, 도시 도로망의 패턴은 도시의 효율성과 사회의 특징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의 밴드에서 바깥쪽으로 갈수록 고밀도의 큰 블록, 고층 건물을 넣고요. 안쪽으로 갈수록 높은 이벤트 밀도를 가지고 저밀도의 작은 블록, 저층 저밀화된 걸 만들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쪽은 베니스 같고요. 중간은 파리 같고 바깥쪽은 맨하탄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걸어서 다 3분 이내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도시를 만들겠다는 거죠. 그 함으로 인해서 걸어다니는 거리 안에서도 다양한 도시를 체험할 수 있게 하자. 그게 저희들의 주요 컨셉이었습니다. 이러한 도시 패턴을 저희는 저밀도는 베니스와 서울의 연남동, 로마 이런 것들 생각을 했고요. 중밀도는 파리나 바르셀로나, 암스테르담, 고밀도 도시의 사례로는 맨하탄이나 멜버른이나 싱가포르 이런 도시들을 롤모델로 저희는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좀 셔플링을 했어요. 이 육각형 도시 안에서 세 개의 밴드로 나눠지게 되지 않습니까? 각각 그 밴드들을 3분의 1씩 나눠서 저밀도의 3분의 1은 베니스, 저밀도의 3분의 1은 연남동, 나머지 3분의 1은 로마 같이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 링으로 가게 되면은 하나는 파리, 하나는 바르셀로나, 하나는 암스테르담. 세 번째로 가면은 맨하탄,
멜버른, 싱가포르가 있는 거죠. 그렇게 각각 다른 도시들을 9개의 다른 도시가 이 밴드 안에 들어가게 되고요. 이것들을 쉬프팅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섞어서 다양한 공간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교차하면서 각기 다른 식으로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끔 만든 겁니다. 당연히 지하는 공동개발을 해서 지하 주차장 램프가 여러 군데 만들어지지 않게끔 해서 지하 안에 자동차와 모든 것들을 다 넣을 수 있게 하고 물류도 다 안으로 집어넣어서 지하는 가장 기계들이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리드를 만들었고요. 여기서 이제 또 친환경 시스템을 보시면은 가운데 중앙공원이 있는데요. 이쪽은 육각형의 녹지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중심부와 주변부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죠. 주변부는 도시하고 접해 있는 거고요. 안으로 들어갈수록 도시와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갈수록 자연을 보존하는 쪽으로 가고 도시와 접한 쪽일수록 근린공원을 만들어서 도시민들이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 바깥쪽 띠도 한 3단계로 나눠서 가장 안쪽은 캠핑공원, 그 다음은 뭐 허브공원, 그 맨 바깥쪽은 도시와 접한 곳은 근린공원이라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캐릭터들이 서로 횡으로 이것도 연결이 되면서 사실 중심부에서부터 이 요세미티 공원 같은 데서부터 시작해서 쭉 바깥쪽으로 걸어가게 되면은 다양한 형태의 공원들도 만나고 다양한 도시 공간도 다 만날 수 있는 한 30분 안에 안쪽 공원부터 바깥쪽 맨하탄 하이라이즈 빌딩까지를 다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 안쪽에는 각각의 저류지를 만들어서 생태를 보존할 수 있게 해주고 뭐 기후 완화를 위해서 사실은 그런 숲이 많을 경우에는 거의 3도에서 7도가량의 온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효과가 생기죠. 당연히 그 대기를 정화시키는 효과도 있고 미세먼지를 흡착시키는 효과도 있고요. 소음을 감소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때 이 육각형의 안쪽에 이 녹지 부분들이 도시와 접하는 부분은 다해서 13km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 13km를 직선으로 만들었을 때 13km인데 이 접하는 면적을 더 늘리기 위해서 저희는 리아스식으로 그 엣지 부분을 계속해서 바꿔서 이 전체 그 자연과 접하는 선의 길이를 32km까지 확장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자연들은 도시를 관통해서 옆에 있는 녹지까지 연결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전반적으로 이 녹지와 접하는 면적들의 양은 5배 가까이 늘리는 쪽으로 저희들은 계획을 하였습니다. 기본적인 타이폴로지 모습은 이렇게 나옵니다. 주민에서 보시면은 각각의 약간 다른 저밀도, 중밀도, 고밀도의 다른 도시들이 붙어있는 모습들이 보이고요. 이때에도 어느 한 지역이 주거지역, 어느 지역은 상업지역 이렇게 나누지 않고 수직적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상업지역들은 저층부에 깔리게 되고 그다음에 주거와 업무시설들은 중고층부에 배치가 되고요. 중간중간에도 스마트 팩토리라고 해서 소규모로 쪼개진 그런 생산기지들이 들어가서 자동차 같은 것들도 주문 생산할 수 있는 그러한 공장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병원 같은 것들은 사실은 위급하게 앰뷸런스가 와야 되니까 최외곽 쪽, 가장 빠르게 도로가 움직이는 쪽에 배치를 시켰고 여러 가지 교육시설들은 가장 자연과 접한 쪽에 근린공원 쪽에 배치를 하였고요. 기타로 각각의 기능들은 분산시켜서 다핵구조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구상을 했던 그런 현대 스마트 시티의 기본적인 틀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만들려고 했던 거는 사람들이 더 조금만 걸어도 자연을 만날 수 있고 조금만 걸어도 다양한 도시 공간을 만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더 보행 친화적인 공간을 만들고 자연하고의 접점을 늘리고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게 저희가 생각하는 스마트 시티입니다. 그냥 똑같은 도시 안에다가 IT 기술과 5G, 6G 기술만 집어넣어서 데이터만 컬렉트하는 것이 스마트 시티가 아니고 그 안에서 사는 사람들의 삶이 기존보다는 훨씬 더 적은 에너지를 쓰고 적은 면적을 점유하지만은 그럼에도 더 많은 사람들과 우연히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는 곳 그것이 스마트 시티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만든 거가 여러분들이 지금 인터넷에 가셔서 보시면은 쉽게 볼 수 있는 그러한 현대자동차 스마트 시티라고 하는 그곳의 모습입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시간에는 스마트 시티에 대해서 저희 사무실에서 디자인했던 모습들을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